계세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오호. 어디 출타 중이신가? 산에 가셨나? 계세요? 누구십니까? 어? 거기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시네. 우야우 세는데요. 혹시 저 글로 갈까요? 예, 요 밑에라가 내려왔어요, 밑에라. 남자분이시네요. 역시. 경치 좋다. 저 우두머리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뭔 일이야, 이거 어떻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어떤 일로.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야. 제가 저 빈집을 갖다 찾아보고 있었네요. 여기 계신지 모르고요. 저 MBN 나는 자인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임강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 연못 주변을 보고요. 여성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허연 수염이 이렇게 많으신 분일 줄 몰랐습니다. 잘 속에 살다 계시는데요? 보니까. 궁금한 게 일단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예. 만 61. 그러시면은 뭐 저하고 11살 차이 나시네요. 제가 좀 편의상 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좋았죠, 좋았죠. 예. 아유, 강수 형님. 근데 제가 딱 오면서 딱이 집을 봤더니 이 집을 직접 지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직접 맞습니까? 여기 저기 자재 주워다가 그죠? 했는데 여기 보면 자재가 다 달라요. 그냥 막 비가리만 한다 치고 예. 대강대강 이렇게 붙여갖고 자몽틀하고는 다 저쪽 고물상에 그 있는 거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주워와갖고 이거 짓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조금씩 이래 가니까 늘려나가신 거예요? 한 6개월 그래도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 완성이 되네요. 예. 혹시 저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면 될까요? 예. 예, 구경 좀 하겠습니다. 오호. 이야, 어휴.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니,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비록 버려진 것들을 주워다 채워놓은 살림이지만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고요. 더 필요한 것도 없다고 해요. 이거 안에가 이제 이 안이 저 주무시는 곳이에요? 네, 여기서 간대로 막 주작이야. 그만 잠만 자고 나오고. 네, 여기도 아주 깔끔하네요. 하도 더우니까 진짜 우리 힘들어. 앞에 칸막이 이거부터 좀 걷어보고 좀 그래요? 합시다. 이렇게 그래도 윤택이 키가 크니까. 야, 이게 저 벌써 요거 올리니까 바람이 시원하네요. 좋다. 이렇게 딱. 이야. 앞에 전망이 눈에 확 띄는 게 녹색 거기 마음이 편안한 거기 촥 깔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버스 맨 앞자리 있잖아요. 그때 그 느낌. 유리창, 그 버스 유리창 맨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 윤택 씨 신나셨네. 자, 매일 새로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 이곳의 생활이 궁금해지는데요. 봄은 산나물의 계절이죠. 여름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맛봐야 합니다. 여기 뭐고? 뭐우. 머위. 머위 맞아. 머위. 머위. 야, 여기 지금 넓은 잎이 머위예요? 예. 이 저쪽에 말하는 아주 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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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관이 이게 뭐고? 표지 말은 머위가 아니 머위가 맞지. 예, 딱딱 당기면 돼. 똑똑 끊어지네요. 응. 그건 뭐야? 이게 두릅. 야, 두릅. 대두릅이다. 대두릅. 우와. 그거를 이거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예, 제가 잡아드릴게요, 형님. 기다리세요. 그래, 딱 걸어가고 딱 걸어가지고. 거기 자를 거예요? 여기 자를 건데. 그럼 왜 잘라요? 이게 어차피 똑같이 이게 또 전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번지고 뿌리 쪽으로 옆으로 커지지. 안 그러면 키로만 자고 자라니까. 그 내년에 그 자른 데서 나와요? 따지면 여기서 눈이 있잖아요. 네. 눈이 있어요. 여기서 자르면 여기 네. 눈이 있으니까 이거 나와. 터져 나온다.
두릅도 이제 끝물이라 아낌없이 따다가 상에 올리기로 하는데요. 아유, 진짜 많이 따셨다. 아니, 에? 근데 형님, 저 이렇게 저 따라다니다 보니까 형님 따로 텃밭이 없는 듯한데요? 이 네. 넓은 땅에 네. 여기 모든 게 다 텃밭이니까. 아, 자연 텃밭. 네. 보통 이렇게 모아서 하면 네. 가까운 데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인위적으로 그 여는 자연적으로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고 자연 도태되는 사람 도태되고 경쟁에 싸워서 이기는 애들만 맞아. 쑥하고 네. 여 친함을 하고 아, 같이 네. 막 붙어 갖고 이제 막 살잖아요. 예예. 다 해주고 다 나오잖아. 그런 게 건강하다. 사람도 또 그만 자기가 살랐고 그 마치 생명력이 또 강해질 거 아니야. 때로는 독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 독해지는 사람 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아 세상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 때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이겠죠. 맞습니다. 어딘가 좀 의미심장한 자연인의 이야기와 함께 구석구석 살아난 산나물들을 바구니에 그냥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좋은 텃밭 가지고 계시네. 자연 텃밭. 네. 자, 이때 윤택 씨 눈이 번쩍 뜨일 재료가 딱 등장합니다. 어? 고기인데? 고기. 가끔 간제 와이프가 네. 불시에도 쳐들어오면서 네. 그 빈손을 안 오고 이래 아, 들고 오네. 또, 아이고 우리 형님 건강 생각하셔서 단백질 보충하시라고. 이게 이제 지하수에 물을 흐르게 넣고 담가 놓으면은 물이 고기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온도가 딱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통 12도, 13도, 그죠? 아, 이 엄나무를 넣어서 일단 이제 와 솔잎 아닙니까? 솔잎. 돼지고기 잡내도 없애고 물 때구만 끝맛이 솔향이 싹. 그렇죠. 이번에는 산나물 차례. 아, 어느 정도만 물이 뜨거우면 바로. 근데 이 두릅이요. 네. 어떤 분은 한 요만할 때 맛있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크게 자란 게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일 좋기는 맛있기는 사이즈가 한 한 뼘 내에 요 정도가 요거는 그, 약간 늦은 가격인데 그래도 있는 네. 대로 뭐 크게 네. 그건 없어. 엄나무이 요거는 머리. 머리. 예, 이렇게 소금을 넣고 데치면은 색도 살아나고 질긴 것도 없어진대요. 어, 뜨거. 조심하세요. 예, 자, 야, 나무는 됐고 색깔 봐라. 자, 그럼 고기는요?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돼지국밥인데요? 와, 색깔이 어쩜 이렇게 뽀얗게 나왔나? 이거 기름이, 예. 와, 다 빠지래. 예. 오, 야. 아유, 이제 제대로 봄 느끼면서 맛있는 거 먹겠네요. 고기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먹는 그게 아이, 기분이 나요. 야, 이거 소유향이 난다, 소유향이나. 아! 여, 아, 썰어서 여기다 놓으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마 수육만 생각했지요. 야. 아, 이런 멋진 그림을 생각하시다니. 내가 혼자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 생활을 13년을 했거든. 근데 학교 다닐 때 수업 마치고 고우면서 시장에 들려갖고 책가방 안에 두부하고 콩나물하고 사과 넣어 와갖고 집에서 반찬 다 개가 먹고 이래고 했으니까. 자취를 오래 하셨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야, 오랜 시간 숙련된 솜씨였네요. 그러니까 와 담음새가 진짜 완벽합니다. 와 윤택 씨는 정말 복이 많아요. 어디서 이런 자연상을 받아보겠어요.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요것도 한번 먹어요. 이거 뭐였죠? 엄나무. 엄나무순? 엄나무순은 약이지. 어. 그래가지고. 아, 입안 가득 그냥 행복이 넘쳐납니다. 참, 이 자연인이 이곳에 녹아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렸을 때는 남인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야기도 한마디 옳게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얼굴이 부끄러워갖고 뭐 수줍음이 많은 아이 심지어 뭐 네. 이래 어릴 때 여 시골에서 국문학교인데 또 가면은 학교 선생님 지적을 딱 해갖고 책 읽으라 그러면은 네.
부끄러워갖고 어디 막 책을 오글에 가지고 이거 책단을 못 읽을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시골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제가 대구 쪽으로 나가고부터 성격이 좀 많이 좀 바뀌고 경쟁에서는 적인데 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바동해지고 마음만 차고 조급해지니까 성격 자체가 자꾸 급하게 되고 성격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좀 벌려진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절실했다는 그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대기업 다니실 때는 네. 어떠셨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고 매니저들도 일을 하셨어요? 안 가고 혼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새 가면 실제 아니, 기계 옆에서 네. 라면하고 갖다 놓고 끓여 먹어가면서 고민하고 그렇게까지 해봤거든요. 열정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공장에까지 밤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왜요? 혹시 이제 딴 살림한 체리는 어떻게 가나 이런 그걸 하는 거지. 명절에 집에 들어가고 현장 안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소음이 많아요. 전화도 한번 안 받고 심지어 결혼해갖고 한 2년, 3년 사이에는 한 달, 두 달에 한 번 더 갈 때도 있었고. 그런 얘기 안 했었어요? 사모님께서? 네. 일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응?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또 네. 내 자신의 문제였죠. 어떤 그게 하나 딱 주어지면은 그게 매달리고 그럼 해결해야 되니까.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해야 되니까. 네. 같은 동기 그것보다 진급도 빨라지고 이래저래 같은 어떤 대기업 회사 내에서도 이제 선후배가 있고 네, 그렇죠. 이런 건데 그는 체계를 물에 떨어버리니까 뭐 동기라든가 선후배들인데도 따돌림도 되고 월급 많이 받은 사람이라 잘하는 사람도 시키지 왜 내한테 시키노 그런 그게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조롱 섞인 시샘과 떠넘겨진 업무들 살아남아야 했기에 이 악물고 버텼지만 회사가 운영난에 빠지면서 조금 일찍 퇴직해야 했죠. 고통을 견딘 시간은 무색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일이 그게 전부라고 주제를 뽑고 사고 남인데 큰 소리 듣고 감도 지르고 욕도 하고 막 그랬던 게 결과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가족들 가고 밑에 자식들 장계 다 보내고 인생이 내가 사는 게 너무 허무해지기도 하고 아, 나도 내 인생을 한 살아봐야 되겠다. 내 마음 자신도 편안해지고 그동안 그렇게 바쁘게 살던 거 또 사소한 그 위에도 성깔부터 먼저 내고 그랬던 게 자꾸 누그러지네. 경쟁에서 밀릴까 조바심 낼 필요도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도 필요 없는 곳 날카로운 마음은 이곳에서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산에 올라가 봅니다. 아, 시원해. 그늘 좋다. 네, 이 뜨거울 때 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늘 좋지, 공기 좋지. 와. 여기 달의 덩굴도 있어요? 네.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왜, 왜? 뱀, 뱀. 어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어, 부사야, 부사야. 조심하세요. 우와, 진짜 색깔 봐. 이거 나무풀인 줄 알았다. 건드리면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어, 조심해. 일로 나가고 돌아 올라와요. 일로 돌아와서 올라와요. 어, 와, 와. 어. 여기가 있는 거나 거의 독사들이 많아요. 어? 에? 어, 글로 가지 마세요. 힘 봤다. 예? 뭘 봐요? 김이요? 예. 뱀을 좋아. 일로 와봐, 일로. 자,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다가간 곳에 오!
산삼이 있어요. 와 이거 이 몇 개야 도대체?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심으신 건 아니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네. 이 자생한 거요? 네. 아 진짜 산삼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고. 아니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엄마 엄마. 아니 이게는 엄청난 뿌리가. 예. 어 이게 지금 산삼 뿌리라고요? 네. 산이 자란 그때. 예. 그 막 뱀 종류가 많은 게 모든 기후 환경에 네. 그리고 물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뱀이랑 비슷하다는 네. 거예요, 이 환경이 뱀이 자라는 조건이랑. 그렇지, 뱀이 이걸 또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그 유지가. 근데 뱀이 자라려면 그 주변에 먹이 사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바로 밑에 계곡이죠. 어, 그러네. 계곡에 물 같은 거 많고 개구리 같은 거 있을 거고. 아, 진짜. 아니 웬 횡재래요, 형님? 오, 나왔다. 오오오 조심조심. 와 약통. 야 진짜 와 산삼. 와 나온다. 뭐야 옆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삼인 거죠? 한 식구 한 집안. 한 집안? 야. 아 괜히 어우 나 이거 뚫어 끊어먹을까 봐 겁나는데. 아 이게. 야 산삼이 이거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래요? 도저히. 행치하셨네. 진짜 행치하셨네. 아까 뱀 보시더니. 아 그러니까요. 아 별 기대 없이 올라온 산에서 참 와 여러분 놀라네. 진짜 너무 좋다. 기분 좋은 소동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하나 믿지 한 마리 내 잡아갖고 딱 대접해 드릴게. 그래요? 한번 봅시다. 아까 야. 여기서 이게 저 수초가 흔들렸거든요. 아 형님 그거 반도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 네. 고기를 모을 테니까 동생이 아, 한 잡아봐요. 고기 안 보이죠? 지금 풀 속에 거기서 물을 잡아볼게요. 우와 잠깐 나왔다. 숨대가 많아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지? 오오오 여기다. 오 잡아. 들어요? 자, 다시 전의를 불태워보죠. 자, 집중해봅시다. 집중. 지금 뱀 없죠, 뱀? 우와 이거 진짜 커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잉어. 잉어. 아우 잉어. 아 쉽지 않네. 물속에서 씨름하고 나니까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 됐어요. 윤택 씨까지 입수시킨 대단한 녀석이죠. 이 녀석이 다시 봐도 우와 크다. 좋습니다. 예. 네. 아니 어떻게 또 바지가 이렇게 큰 게 또 이렇게 있으세요 또? 저한테 맞는 게. 아 좋은데. 예. 네. 아니 꼬리랑 뭐 이렇게 잘라놔도 이렇게 커요? 아니 점심에 먹은 돼지보다 그 느낌이에요. 산엔 좋은 재료도 많고 요리 실력도 좋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어 이거 또 뭡니까? 효소. 효소 무슨 효소요? 개복숭아. 개복숭아. 무슨? 아 고추장. 손이 그 심장이군요. 우리가 냄새 나는데 그래 된장이다. 된장 아 안 좋다. 아, 아
소주로. 아. 오. 가든 얘가 소도 가라 그러니까. 이 사물요? 도덕. 아유, 깜짝이야. 예. 아니, 도덕이야? 예. 아유. 아, 오늘 많이 놀래네. 아, 이 양반 기가 허해졌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제대로 좀 기력 보충을 해야겠어요. 예. 잉어 뱃속에 재료 가득 채워봅니다. 아, 배에다가. 바깥쪽에는 이 화력 때문에 네. 이 양념이 많이 탄다고. 아, 와, 이건 역대급 비주얼입니다. 와, 완벽 포장. 좋아. 와, 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몇 분이나 익어야 될까요? 35분에서 40분. 35분에서 40분 정도. 아유. 좋은 재료에 실력 발휘 제대로 하셨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형님, 이제 저 결말이 온 것 같죠? 얼추. 야,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올려버려요? 네. 아, 그 좋다. 어우, 다 이겨놨어. 뭐. 잘 익었어요? 아래쪽에는 막 타는 것 같아. 와, 어머. 어우, 어우, 좋아. 좋아요? 와, 드디어 산중의 보양식이 완성됐어요. 잡느라 놀라고 크기에 놀라고 와 어떡하지 이제 맛에 놀랄 차례잖아요. 준비됐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일단 시식을 네. 우선 네. 그것부터 보약부터 아까 산에서 네. 해왔던 거 큰 거 동생 먹고 아니 이거 그 형님이 큰 거 드세요. 똑같아. 제가 이거 예. 제가 작은 거 이렇게 먹겠습니다. 야, 이게 저 진짜 삼삼하네요, 진짜. 아, 나 이게 못 먹겠지, 이렇게 떨려서. 내리면 씩씩하게. 예, 씩씩하게. 어우, 이 쓴 게 약이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을 거야? 아우, 어우, 유명인 살. 양념 다 같이 올려가지고. 와, 맛 좋아. 고추장과 된장이 섞여서 햇비가 들어서 그런지 완전 이국적인 맛입니다. 그죠? 아, 고기 살이 굉장히 단단한데 네? 생각나게 자주 해 먹어야겠는데 종종 자주 가요. 이야, 자연인의 요리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내분이 이걸 보시면 진짜 군침 좀 흘리시겠는데요. 보고 계시죠? 아 근데 그 우리 저 부인께서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와이프는 지금 저 시내에서 아 예 그래서만 심심하니까 소일거리 삼아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형식으로 가구점에 아 예, 그래요? 가고 있거든요. 아 예, 가면서 네 가끔 놀러 와요. 아 그랬어요? 예. 오 때로는 예 불시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왜일까요? 모르지. 나는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또 어떤 속세문을 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에 치여 예민하고 날카롭던 시절에 곁을 지켜준 사람. 그래서 더욱 아내와 함께하고 싶지만 서로에게 여유를 주는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가끔 일에 떨어져 있다가 네. 또 하면서 또 보면은 네. 또 새롭잖아요. 같이 옆에 있으면은 사소한 거라도 아동바동 그런 것도 하고 또 트러블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가끔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하면서 가끔 만나면은 옛날 애친구 만난 것처럼 가끔 가다 하면서 보면 그만 또 반가울 수도 없고 그 나중에 그러면은 더 이후에는 이 산 속에서 같이 사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네 좋죠.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보채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이 산 중에서 배웠습니다.